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의 프레닝스입니다. 이 영상은 어제 저녁 머무른 동네 뒷산 모습입니다. 오늘 마을 정자에 텐트를 치고 자는데 빗소리가 들립니다. 어제 예보에는 비가 없었는데 우째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정말로 비가 저를 따라다니나 봅니다. 구름 이동 상황을 살펴보니 오후에는 그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국지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자전거 여행에 비가 많이 따라다니네요. 비는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데 캠핑 한 첫날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됐는데 아직도 빗방울이 굵습니다. 비가 멎어져야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 중턱이라 산안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 경우에 텐트에서 일하면 출발 준비까지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일 먼저 텐트 안에서 오늘 라이딩할 복장을 착용하고 침낭과 매트를 접어서 뒤편 왼쪽 패녀에 넣습니다. 뒤쪽 오른쪽 패녀에는 의류가 들어갑니다. 패녀가 모두 6개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넣었는지 정해서 그대로 챙겨야 합니다. 자칫 헷갈리면 물건 하나 찾으려고 패니어 6개를 모두 뒤지게 됩니다. 패니어를 온통 뒤지는 고생을 몇 번씩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신 차려 짐을 챙기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마을회관 정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목적지인 고황치로 올라갑니다. 간밤에 비가 내렸고요. 아침에도 좀 왔었는데 지금은 좀 약해져서 가랑비가 약간 있습니다. 더 이상 안 와야 될 텐데 일단 오후에는 개인은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고황치로 올라가는 가파른 고개가 반겨줍니다. 자, 오늘 라이딩 시작하겠습니다. 가파른 언덕 위로 올라갔더니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비가 내리고 산 중턱에 안개가 걸려있는 모습이 고즈넉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길 옆 과수원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가 탐스럽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수종에 따라서 빨간 사과가 있고 아직까지 빨갛게 되지 않은 사과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위에는 곤충연구소 파크랜드라고 하는 데인데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예천 곤충생태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잠시 정지했고요. 아직 고황치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여기 예천 곤충원은 오늘 휴관일이군요. 코로나 때문에 휴관 중인 것 같습니다. 비가 멎으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빗줄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우중 라이딩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위를 입고 신발이 젖지 않도록 슈즈 커버까지 신었습니다. 슈즈 커버 밑을 잘라내서 클릿을 연결할 수 있도록 3차 투어 출발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힘들게 고황치 오르막을 올라갔습니다. 자, 올려본 고황치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가 비가 그칠 줄 알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려오네요. 자, 여기 고황치입니다. 옥녀봉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구간 굉장히 힘들었는데 꾹 참고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비가 조금 오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서 올라오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비가 제일 많이 온 구간은 고황치를 넘어오는 구간이었고 고황치를 넘어와서 오늘 구간 중에 점심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걱정했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는 고황치를 넘어와서 풍기 근처에서 순두부 백반집이 아주 맛있는 집이 있어서
식사를 했고 거기서 올라오면서 아직도 가랑비가 조금씩 오는데 이렇게 우위를 입고 라이딩을 하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위를 좀 바람막이로 갈아입으려고 지금 호수 정류장이 있어서 비피할 겸 쉬고 있습니다. 이후 목적지는 중령입니다. 중령을 넘으면 단양권이고 고개를 하나 더 넘으면 단양으로 진입합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마침 비가 멈춰서 우위를 모두 접어넣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령으로 올라갑니다. 초입 구간부터 상당히 경사가 있는데 아까 고황치 마지막 급경사 구간을 통과해서 그런지 여기는 뭐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네요. 근데 지난주에 차 타고 사전 답사할 때 마지막 구간이 여기도 굉장히 가파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났었던 거거든요. 자전거로 올라가면 어떨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올라갈 만합니다. 비도 많이 멈췄고 산으로 들어오니까 낮은 구름 때문에 약간 어두워졌는데 비도 안 오고 온도도 적당하고 어필 라이딩 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입니다. 역시 산이 크면 경치가 좋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짐을 보고 상당히 놀라워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서가지고 어떻게 여행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오전에 고황치 비 맞으면서 넘어올 때는 도로 주변 잡초 제거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불러 세워서 음료수도 주고 고생한다고 본인들이 더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가나 사람들은 다 정답고 좋은데 왜들 그렇게 아웅바둥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급경사 구간이 많지 않아서 쉽게 올라왔습니다. 단지 어필 거리가 좀 길었습니다. 오른쪽 앞에 중령 표지석이 보입니다. 백두대간 중령에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위를 입었다 벗었다 많이 했는데 오늘 두 번째 고개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점차 비가 개이고 오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느색골 고개 단양으로 들어갑니다. 중령 표지석 위로 200m 정도 더 올라가야 고개 정상입니다. 여기 소백산 국립공원입니다. 중령 넘어오니까 바로 소백산 국립공원이라고 표시가 있군요. 자, 내려갑니다. 산허리에 구름이 걷혀서 안개낌 맞고 정점입니다. 물기가 있으면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집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내려갈 때는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서보다 미끄러워서 미리미리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오랫동안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손이 얼얼합니다. 느색골 고개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고속도로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 길이 맞나 싶게 이상하지만 이런 굴다리를 지나면 아스팔트 길이 나옵니다. 고개 진입 구간입니다. 와, 이 동네 잡고개가 언덕이 엄청 급경사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이런 시골길이 경사다가 더 심해요.
진입 초입부터 완전히 아침에 보황치 생각이 나는군요. 아이고, 여기 또 개 키우나 보네. 송구할 때까지 엄청 시끄럽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래 그래, 고생들 한다. 열악한 데서도 크네. 예, 한번 아주 급한 급경사가 이어졌고 이제 조금 내려가네요. 차량 통행량은 거의 없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고개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느세골 고개가 맞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백두대간 중에서도 뭐 그다지 이름 있는 고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골 잡고개라서 그 경사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침에 고향지 올라온 것 정도의 경사도였습니다. 이제 느세골 고개를 내려가면 단양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단양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틀간 비를 맞았으니 컨디션도 회복하고 비맞은 옷을 세탁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비박할 마을 정자를 선정하는 데는 저 나름대로의 요령이 있습니다. 가능한 깊은 산골에 있는 정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양같이 관광지에서 비박할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관광지나 번잡한 읍내보다는 산속 깊은 마을의 인심이 좋기 때문입니다. 보수교를 통해서 단양으로 들어갑니다. 보수교 입구에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 숙소를 찾을 때는 관광 안내소를 들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대별로 가성비 높은 숙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난주 사전 답서 왔을 때도 이곳 관광 안내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관광 호텔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했고 오늘은 게스트하우스를 안내받았습니다. 팬덤 패러글라이딩이 관광객을 태우고 강변 고수부지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1인실 게스트하우스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하룻밤 보내기 아주 좋았습니다. 콘도미니엄 소노문 단양에 코인 세탁기가 있어 자전거 타고 빨래하러 갔다 왔습니다. 저녁은 단양 명물 마늘 순대국밥을 먹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팩토리지 쌍입니다. 1층 라운지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 주행거리는 42km이고 획득 고도는 1067m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